황금으로 만든 세 다리 한 쌍이 출토돼 이른바 금조총이라고 불리는 유적이 있습니다. 지난 1990년 양산에서 발굴돼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금조총 유물 160여 점이 30여 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정세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명을 받아 더욱더 빛이 나는 길이 2.8cm의 황금빛 세 다리 금조총의 대표 유물입니다. 발견 당시 무덤 주인의 머리 옆에 놓여있던 황금 세 다리는 몸통 부분이 사라져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금제 세 다리 위에는 아마 몸통으로서 나무나 혹은 지리로 만든 새의 모양의 그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현재는 유실돼서 없어졌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아마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그 새가 그 저승까지 안내하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 황금 세 다리의 발굴로 무덤의 이름이 금조총이라 정해졌습니다. 지난 1990년 동아대 발굴단이 양산시 북정리 고분군에서 발견한 금조총은 소형 고분이지만 화려한 금가공품을 비롯한 최상급 유물들이 대거 출토되면서 공개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발굴 당시의 모습 그대로 진열한 부장품을 보면 무덤의 주인공은 당시 신분이 매우 높은 귀족 계급의 여성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출토품의 양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덤의 규모로 봤을 때 젊은 여인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그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인의 그 죽음을 애도하는 아마 부모들에 의해서 부장품들이 납입된 그러한 무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황금 세 다리와 함께 발견된 두 쌍의 황금 귀걸이는 5, 6세기 신라시대 장인들의 기술을 짐작하게 합니다. 0.6에서 1.2mm의 금 알갱이 600개를 일일이 나부로 땜질에 붙인 황금 귀걸이는 모두 두 쌍이 출토돼 당시 페르시아에서 발달된 금 세공 기술이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을 통해 경주에서 양산까지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금조총에서는 금동관과 여성용 황금 팔찌, 청동 자루솥 등 모두 160여 점의 유물들이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발굴 33년 만에 그동안 보관되어 오던 동아대 박물관에서 발굴지인 양산으로 옮겨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양산시립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마지막 기획 전시로 12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